게이브 씨의 취미 중 하나는 영상 만들기다. 사소한 이야기 따라해보세요. 아내도 좋아하는 그의 작품을 잠시 감상해볼까? 이건 조금 된 이야기인데요. 6년 전 한국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한국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고요. 케이크처럼 보였는데 빵치고는 너무 무거웠어요. 이게 뭐야? 한국식 브라우니인가? 랩을 벗기고 크게 한 입 물었어요. 씹었어요. 브라우니 아니고 케이크도 아니고 초콜릿도 아니고 떡이란 것이었어요. 그게 정말 이상했어요. 계속 먹다 보면 맛있어지는 그런 맛?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떡을 잘 먹어요. 시도 때도 없이 집안에서 기타를 연주해야 되는 게이브 씨. 결국 오늘도 아내 보영 씨의 달콤한 아침잠을 깨우고 말았다. 뭐 항상 있는 일이라서. 항상 무슨 항상? 밤에만 연습해요. 계란 있어? 없어. 그럼 어떡해? 시작. 가자. 귀찮다는 아내의 반응에 불평 한마디 없이 혼자 집을 나선 게이브 씨. 우리 보통 11시, 12시에 퇴근해서 시장 먹고 가죠. 그래서 아침에, 보통 아침에 가요. 게이브 씨는 슈퍼마켓보다는 시끌벅적한 한국의 재래시장 분위기를 더 좋아한다. 그런데 계란을 들고 대체 뭘 하는 걸까? 이거 보면 깨졌어요. 계란 깨졌어요. 참으로 알뜰살뜰한 살림꾼이다. 하지만 정작 늘 사는 건 정해져 있다. 닭가슴살. 네. 한 번 주세요. 원시인처럼 먹는 일명 구석기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다. 난 고기 되게 많이 먹어요. 고기랑 야채. 뭐 곡물 밥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그게 안녕하세요. 그게 구석기 시대라는 다이어트예요. 뭐 평생 다이어트. 평소 게이브 씨 부부의 아침 밥상은 지극히 소박하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건 아침 식사만큼은 각자 자신이 먹을 음식을 따로 만들어 먹는다는 점이다. 을의 아내들이 아침밥을 준비하는 한국의 가정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모습인데 나름대로 이들만의 이유가 있단다. 얼마 전까지 항상 아침 제 것까지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이거를 먹기 시작했는데 제 것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손님 귀찮아서 안 먹어요. 결국 바쁜 아침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묘안인 셈인데 평소 집안일에 있어서도 부부는 각자 자신이 할 일을 분담해 알아서 하곤 한다.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항상 흔쾌히 도와주고 뭐 예를 들어서 빨래 세탁기 다 돌아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알아서 꺼내와서 널어주고. 집안일이니까 여자가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내도 인정하는 애처가인 게이브 씨. 사실은 그가 결혼을 한 것 자체도 기적이다. 우리 가족 다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래서
어떤 거부심을 썼어요. 아, 난 그렇게 이혼하기 싫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we like being together. We were together 5 years, and we wanted to be together more, and we wanted it for, you know, for other people to take us more seriously, for Nizzy's parents to you know, take us more seriously as a couple, and so we did. 결국 결혼하게 됐어요. 미국 보스턴 출신인 게이브 씨와 보영 씨가 처음 만난 건 우연히 잃어버린 게이브 씨의 모자를 보영 씨가 줍게 되면서였다. 영화처럼 만난 두 사람은 5년의 열애 끝에 결혼에 이르렀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지극히 미국인 같다. 막 이런 느낌이었고 지금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외모도 굉장히 달라졌고 하는 행동, 생각, 진짜 그냥 다른 사람. 지금 저 사람을 보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진짜 제2의 인물, 그 정도로 많이 변했는데. 아침 식사가 끝나면 늘 그렇듯 부부가 함께 집을 나선다.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 것이다. 집에서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부부의 사무실. 1년 전부터 부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게이브 씨는 일을 하면서도 늘 TV를 켜두곤 한다. 특히 샘 해밍턴 진짜 연구 잘했어. 난 보고 어떤 배우로 한국어를 더 유창하게 하고 싶은 게 그의 소망이다. 다른 한국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느낌 들었어요. 아, 왜 못해요? 한국에서 37년 됐어요. 왜 아직 못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 할 거야. 그래서 책 읽고 친구랑 또 얘기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거의 하루 종일 일할 때 많이 봐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보영 씨는 잠시 회사에 다니기도 했지만 1년 전 결혼과 함께 남편 게이브 씨와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시작했다. 하루 24시간을 늘 붙어 지내며 부부가 함께 일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 오히려 너무 편하다 보니까 말투나 일을 처세하는 데서 조금 공적이기보다 사적으로 되다 보니까 조금 힘든 것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큰 힘든 거 없이 같이 하고 있어요. 아내와 이 일을 하기 전 게이브 씨는 영어 교사였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왕초보부터 이미 유창한 사람까지도 번데기 발음 소리 내기에 교사로서의 열정이 남달랐던 그는 학생들의 영어 발음을 Earth. 위해 직접 동영상까지 제작할 정도였다. Earth. I came to Korea right after I graduated and I worked at Hagwon for a year teaching English and Then I moved to a middle school in Gangnam, and I worked there for 4.5 years. It was good, and I learned a lot, and I hopefully taught a lot. But I'm sure most people know that teaching middle school is not easy, and it got pretty stressful, kind of tiring after, you know, 4.5 years. So. 그런데 학생들의 시선을 받던 교사를 그만둔 그가 이젠 더 많은 이들의 시선을 받게 됐다. 운영하는 쇼핑몰의 모델이 된 것이다.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만하면 넓어서 너무 넓어요. 그 목이도 이상하고 턱 너무 작고 진짜 문제 많아요. So a lot of people, yeah, around me say, "Oh, you're handsome, you're handsome." But everyone says that to foreign guys. It's true, because I've met lots of foreign guys who are not handsome, but they have heard that from lots of Koreans. "Oh, you're handsome, you're handsome. You look like Brad Pitt. You look like whoever." They do not look like Brad Pitt. It's just, it's an empty compliment, I feel like. So I don't really believe it, but you know. 저녁 시간 사무실을 나서지만 아직 퇴근은 아니다. 그날 밤 부부가 찾은 곳은 동대문 시장. 한 달이면 서너 번씩 부부가 함께 이곳 시장을 찾는다. 자신들의 쇼핑몰에서 팔 물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입하기 위해서다. 생지가 죽여가지고. 자수. 아, what's brand new? 물건을 고르는 데 있어 나름의 기준이 있다. 깔끔하고. 우리 스타일. 소재. 네. 소재. 퀄리티랑 이제 입히고 싶은 거 위주로. 특이한 건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옷을 고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아내로서 남편 게이브 씨에게 입히고 싶은 옷, 동시에 잘 어울릴 만한 옷을 정성껏 고른다. 경쟁이 치열한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들 부부 나름대로의 전략인 셈이다. 2년은 버텨야 그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서 이 같은 부부의 남다름을 알아보는 눈들도 제법 많아졌다. 진짜 열심히 사신다는 느낌. 열심히 하시는데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오니까 추천으로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하지. 되게 멋있으세요. 이 말을 해야겠구나, 형한테. 이렇게 고단함을 알아봐주고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이들이 있어 게이브 씨 부부는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른다. 12시까지 일하면 피곤하겠죠. 근데 마음 든 곳이 많아서 기분이 좋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의 밤은 낮보다 더 활기차다. 다음 날. 어제 구입한 옷들을 쇼핑몰에 새로 올리기 위해 아침부터 촬영이 한창이다. 오늘은 20초. 보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미치겠네.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해. 누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 이 순간만큼은 철저히 모델과 사진작가의 관계다. 이렇게 막 어디 뭐 구경하는 사람 마냥 보지 말라니까. 밑으로 봐. 됐다, 못 찍었다. 찍히는 이나 찍는 이나 답답하기 매한가지다. 이뻐. 이제야 마음에 든 모양이다. 재미없어? 하지 말라니까. 그래. 내려봐. 죄송해요. 어디 갔을 때 내가 없어. 나 똑같죠. 원래 좀 몸치? 몸치였어요. 그래서 좀 어색한 포즈, 이상한 포즈도 많이 나와요. 그럴 때는 이제는 진짜 짜증나요. 일 앞에선 영락없이 프로로 돌변하는 아내.
전문 모델이 아니다 보니 그런 아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표현해주지 못해 속상할 때도 많다. 많은 분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참 많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저희도 아직 많이 힘든 점도 많고 그런데 맨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날의 촬영은 늦은 밤이 돼서야 끝이 났다. 그리고 주말, 집안이 고소한 밥냄새로 가득하다. 평소엔 굳이 밥과 반찬을 고집하지 않으니 모처럼 앞치마를 두른 보영 씨의 모습을 사진에 담을 만도 하다. 그런데 굳이 생선 뒤집는 걸 남편에게 부탁하는 보영 씨다. 생선은 눈 건지 못 봐요. 그런데 이게 웬일? 아니 연기 심해. 할 수 없이 생선을 밖으로 급히 대피시키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집안에 가득한 연기를 내보내기 위해 급기야 선풍기까지 출동. 왜 이래? 몰라. 연기가? 엄청 탔어? 뭔 일이야? 아니, 내가 터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지? 모처럼의 느긋한 주말 식사를 생선구이 하나가 망칠 뻔했지만 다행히 그럭저럭 먹음직스럽게 차려졌다. 물론 이럴 때도 기념 촬영이 빠지지 않는다. 소소한 일상도 부부에겐 충분히 기록하고 또 간직할 만한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근데 아빠가 맵지? 응? 응? 매콤하지? 매콤? 응, 벌써 그. 어떤 거? 김밥하면 분식집. 매 참치김밥. 뭐 쫄면 이런 게 한국 전통 음식인 줄 알았대. 가는 데마다 그런 분식집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걸 먹으니까. 처음엔 맵고 짠 한국 음식을 잘 먹지 못했던 게이브 씨도 이젠 없어서 못 먹을 만큼 한국 음식들이 좋아졌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갈비찜, 삼겹살, 삼밥. 제육볶음. 제육볶음. 족발. 족발. 요즘 족발 많이 진짜 많이 먹어요. 곱창. 곱창. 그렇게 모처럼의 주말 식사가 끝나고 게이브 씨 부부가 함께 외출에 나섰다. 오늘 부부의 목적지는 서울 부암동. 주말이면 부부는 늘 이렇게 미리 장소만 정해 무작정 낯선 곳으로의 짧은 여행이자 둘만의 산책을 나서곤 한다. 그저 함께 보고 걷고 느끼는 게 전부지만 두 사람에겐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들이다. 좀 궁금해요? 이 골목길에 뭐가 있나? 그냥 궁금했어. 여기 저기 다녀올 거야. 일로 갈까? 일로 이렇게 올라갈까? 평소 늦은 시간까지 쇼핑몰 일에 매달리는 두 사람에겐 유일한 휴식 시간인 셈이다.
저희 나름의 대충전인 거죠. 다른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집에서 TV 보고 이제 쉬면서 있는 게 재충전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게 저희만의 재충전할 수 있는 다음 주를 또 열심히 살아가기 위한 그런. 그런데 이 짧은 여행의 한 가지 원칙은 돌아갈 때 반드시 걸어서 집까지 간다는 것. 그렇게 함께 가고 걷고 싶은 곳이 부부에겐 너무나 많다. We really like traveling together. So I've experienced living in Korea for a long time. Nizzy wants to experience living in another country. So we'll go and do it together. At you know, in the future at some point. Yeah, it'd be fun. It'd be fun to both, you know, get used to new food and try to learn Thai or French or whatever, you know, do that together. So that's why, you know, we'd like to try living in another country later. Not try, but actually go and live in another country. 그날 밤 한 대학가. 주말이면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일정이 게이브 씨에겐 또 한 가지 있다. We're celebrities, hey? Gypsy geeks. 이 친구는 Gareth Johnson이라고 합니다. 되게 잘 쳐요. 나보다 한 100대 잘 쳐요. Yeah. And I've been playing Gypsy Jazz for a while now. And I needed a rhythm player, and Gabriel's a good rhythm player. Gabriel's not a good rhythm player. Gabriel was willing to learn. Anyway, he wanted to learn. He learned well. 집시 재즈란 자유로운 재즈 음악에 집시의 슬픔과 낭만이 접목된 음악이다. 게이브 씨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 집시 재즈에 심취해 있었다. 다른 여기 공연 한국 오면 되게 힙합 공연 같은 것도 많고 한데 그런 장르는 좀 다르게 부끄럽네. 네, 그런 장르여서 다른 장르여서 한번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거리에 나와 공연을 하기 시작한 건 불과 2개월 남짓이다. 거리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뭔가 다른 걸 바라는 건 아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적어도 돈은 아니다. 그저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고 나누며 이 순간의 자유로움과 행복감을 원 없이 만끽할 뿐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이고픈 게이브 씨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건 역시 아내 보영 씨다. 함께한 시간이 지금 거의 6년인데 그 시간 동안 항상 재밌었거든요. 저희는 계속 같이 붙어 있는 게 너무 재밌고 그런 마음이 같이 서로 있으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마음이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사람과 내가 살아서 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내야 된다 이런 거보다 둘이서 계속 재밌는 거를 찾고 하고 싶은 거를 같이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날 밤 게이브 씨가 다시 동대문 시장을 찾았다. 고객에게 주문받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매일 혼자 이곳에 온다. 벅찰 때도 많지만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대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So I really like how life is going right now with Nizzy, and I hope we can keep working together, and I hope, of course, that we succeed and just continue to do everything that we plan. We have so many things that we want to do for the future, and I think we can achieve each one. So hopefully we do, and I hope life just gets better and better. So that's what I would like to see happen.